45억 년 전, 갓 태어난 지구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. 온실가스로 가득 찬 대기와 뜨겁고 짠 바닷물이 전부였죠. 그렇게 수억 년이 흐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것이죠. 호주 서부해안. 여기서 서식하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35억 년 전 광합성을 시작하고 산소를 생산해낸 세균이 만든 것이죠. 작은 세균에서 이끼로 식물은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. 4억 년 전 고생대 실루디아기. 바다를 벗어나 육지로 나온 최초의 식물은 쿡소니아였습니다. 반으로 갈라진 줄기 끝에 포자가 달린 식물이었죠. 이 초기 식물은 번식과 수분 유지를 위해 물가를 떠나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. 지구에 최초로 나무가 등장한 건 3억 7천만 년 전, 바로 아케오프테리스였습니다. 커다란 기둥과 쭉 뻗은 가지, 잎다운 잎을 가진 나무로 깃털 모양의 잎사귀 때문에 먼 옛날의 날개란 뜻의 이름을 얻었습니다. 8m 높이까지 자라는 아케오프테리스는 오늘날의 침엽수와 비슷한 모습이었지요. 이 나무는 당시 널리 번성해 황량했던 지구에 처음으로 숲을 만들었습니다. 비늘 무늬가 아름다운 이 화석은 레피도덴드론이란 나무의 것입니다. 3억 년 전에 등장한 레피도덴드론은 10층 건물 높이만큼 자랐습니다. 큰 키와 무성한 나뭇잎으로 왕성한 광합성 작용이 가능했고 지구 전체의 습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. 당시 대기는 나무가 뿜어낸 산소로 넘쳐났습니다. 곤충도 거대했죠. 지구상 최대 곤충이었던 메가네우라는 날개폭이 무려 70cm나 됐습니다. 식물이 번성하며 지구 생태계는 풍성해졌습니다.